네, 3488 오늘입니다. 17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해운대 7중 추돌 사고의 원인이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.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의 뇌질환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. 하동원 기자입니다. 부산 해운대의 한 교차로에서 3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친 사고가 벌어진 건 어제 오후 5시 16분쯤. 사고가 일어난 교차로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. 사고가 나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주위 사람들 자체도 정신이 없었고 그러니까 차에서 누가 과음은 지르는데 그 소리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아비규환이라고 보시면 돼요. 사장님 움직이다 보니까 뭐 튕기는 것 같더라고. 우리 대원하고 구조 담당하고 돼가지고 물러간 대로 가면 되니까. 운전자 53살 김모 씨는 사고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황. 김 씨는 교차로로 접근하기 300m 전 지점에서 접촉 사고를 낸 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시속 100km 넘게 질주를 벌였습니다. 음주나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. 경찰은 평소 김 씨가 당뇨와 고혈압 외에 뇌질환을 앓은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. 김 씨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의학적으로는 그 약에 의해서 어떤 일시적으로 깜빡의 의식이 없을 수 있는 것인지 이거 여부는 의사들 소견을 들어보고. 김 씨는 이전에도 인도로 돌진하는 등 세 차례나 유사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.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부산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.